음악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게 그 많은 논란이 있죠. 그 어떤? 카페에서 나오는 아, 음악 네네. 뭐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 지나가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뭐 쇼핑몰에서 나오는 음악 이런 음악들에 대한 저작권이라던가 뭐 네네네. 이런 이야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음악이 없는 공간이 도대체 어디일까를 생각해보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능에 음악이 없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무조건, 무조건 네, 무조건 들어가죠. 들어가야 되죠. 드라마 마찬가지죠. 영화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음악 안 들어가면 네. 네, 그 뭐지? 감정 전달이 정말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장면 전환만 가지고도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되지만 그래도 그 그렇죠. 순간순간에는 음악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없는 공간이 과연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요새는 뭐 이제 그런 업장들에서 그 저작권을 이제 클리어를 하고 틀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비용도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현실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저작권협회와 이렇게 협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매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이 없으면은 정말 너무너무 그 일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작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음악이 처음에 태생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원래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자체로 사용됐던 게 이렇게 제사 때 쓰이고 추수 때 쓰이고 했던 게 그렇습니다.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음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좀큰 규모의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협회에 전화를 걸으셔서 네,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시고 네, 음악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음악을 만들어서 네, 계속해서 음악 없으면 재미없는 이 그렇죠. 일상에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들을 추가하는 네, 저희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음악 없으면 재미없는 이 세상에 네, 또그 음악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사운드를 제공해주는 기타 계속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리치 시리즈를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할 건데 6번 지금 앞에까지 나왔던 그런 모델들하고 지금 이 1, 4 모델이 조금 색감이 좀 달라졌단 말이죠. 맞아요. 배음이 약간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 메인 코어가 있고 그 위에 살짝 얹어진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배음이 같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쫙 붙어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14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좀 바삭바삭하다 이런 표현을 드라이 플라워 뭐 이런 한 맞아요. 줄평 드리고 했었는데 140은 거기에 이제 드레드넛으로 가게 되면서 약간 좀 사운드가 더 투박해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남은 그 드레드넛 안 했던 모델들 빈칸까지 조만간에 준비되는 대로 다 채워드릴 생각인데 요거는 어떤 점수를 받을지 좀 솔직히 걱정도 기대보단 되고, 걱정이 조금 더 돼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만 원의 가격, 지난 시간에 143과 가격은 동일하고요. 전장 103cm, 무게 2.03kg, 두께는 115mm, 구프레 뒤뜰레 77mm. 실측 수치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구프레 뒤뜰레 쉐입은 드레드넛, 상판 목재 솔리드 에드론닥 스프루스, 축구판에 솔리드 셀렉트, 솔리드 마호가니, 피니쉬는 내추럴 하이그로스 피니쉬고요. 넥은 셀렉트 원피스 마호가니네, 그리고 헤드머신에 곧도 빈티지 스타일 오픈백 버터빈 버튼 헤드머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완전. 네, 똑같아요. 새들 너트는 본넛, 너트너비 44.45mm, 산토스 로즈우드, 요게 이제 포페로죠, 지판에. 그리고 브릿지도 역시 포페로 들어가 있고요. 스케일 길이 650mm, 프렛 20프렛까지 있습니다. 거의 뭐 기타들마다 다 거의 드레드넛은 드레드넛끼리, 똑같죠, 그리고 네, 완전. 오케스트라끼리 실측 수치가 거의 비슷한데 지금 보면은 이 시리즈부터 여기에 이제 그 화려한 자개 문양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맞아요. 풀 문양 있죠? 그 블로초. 블로초가 이 시리즈에만 있고 16부터는 없어요. 빠집니다. 네, 그리고 1, 4부터는 이제 에본이 아니고 지판에도 전부 다 이런 저기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저기 뭐니? 산토스 로즈우드 포페로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이 스펙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게 디자인과 목재에서 좀 티가 납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밸런스가 엄청 좋아요. 이 베이스 부는 거 약 진짜로 약간 길드 생각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지난 시간에 배음이 겹쳤던 것도 약간 그릇의 크기가 모자라서 배음이 겹치게 들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거는 오히려 풍성한 저음이 있고 맞아요. 다시 배음이 살짝 이렇게 떠 있는 기분 좋은 그런 밸런싱으로 들리네요. 오히려 이런 바삭한 사운드에는 오바디보다 디바디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네, 저도 딴 데에서는 위에서는 오바디가 확실히 좋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여기 일사 모델에서는 디바디가 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킹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일부러 그 느낌을 내려고 막 비트 크러셔 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레트로 감성이 좀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죠. 블루리치 다시 듣기 같은 느낌.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오히려 저는 이 감성은 디바디에서 훨씬 더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오바디는 약간 요 감성을 담아내기에는 그릇이 좀 작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오바디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좀 코어가 좀 단단한 사운드에 얹어 놔야 그 매력이 살아나는 것 같고요. 네, 요런 좀 레트로 빈티지 감성에는 디바디가 더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요건 어떤 곡을 들으실 건가요? 뭐 옛날 생각나니까. 옛날 생각나니까? 네, 기억네. 그렇습니다. 센터 메모리즈. 네, 이제 저희는 여기 앞에다가 그날 연주 공모 리스트를 써놓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도 저희가 이제 기억내라고 광수라 하고 저거는 센터 메모리즈는 기억내라 하고 하나는 하도 앵거 뭐 하이. 제가 레퍼토리를 바꿔올게요. 좀 늘려오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는 최피디님이 직접 광수라고 써놓은 저게 너무 웃겨 써있는 거 보면 광수 기억내 이렇게 너무 뻔뻔하게 써있는 게 그렇습니다. 자, 기억내 듣고 올게요. 뿅.
설정. 네, 아주 빈티지한 잘 어울려요. 네, 그런 내음을 잘 맞고 왔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는 사운드였어요. 네, 이렇게 오늘 1.4.0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드레드넛이 조금 더 아쉬울 거라는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살짝 네.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683화의 콜트 어쿠스틱 기타 리틀 CJ 모델이었는데요. TWG1996님 I 어? believe CJ stands for concert jumbo 이렇게 주셨는데 CJ는 콘서트 점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를 외국인이신가? 아니면 한국 분이신데 자판에 지금 한글이 안 나오고 있나? 뭔지 잘 모르겠는데 TWG1996님이 이렇게 영어로 한 줄평을 달아주셨어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CJ가 콘서트 점보 그렇군요.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외국인이세요? 네, 하는 거 아니죠? 아니 궁금해가, 외국인이세요? 궁금해가지고 그게. 네, 그, 궁금해서 예. 물은 거 맞죠? 예. Are you foreigner?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TWJ1996님 아니 사실 우리 방송에 말을 알아들었으니까 이거를 쓴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러면 한국인인가 아니에요? 왜지? 네, 알겠습니다. 명우 씨부터 한 주명 드릴게요. 아, 네. 저는 뭐랄까 처음에 썼던 기타가 제일 처음에 어쿠스틱을 제일 처음은 아니고 이제 뭔가 음악을 하면서 썼던 기타가 길드였어요. 그 차이나 그거였는데 그 생각이 확 났어요. 이거 치면 그것도 드레드넛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 나면서 약간 그때의 기억을 확 땡기지 않았나. 그래서 빛바랜 사진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빛바랜 사진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좀 규모를 줄였었잖아요. 규모를 줄였을 때 빛들 우물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좀 더 다시 규모가 커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우물에서 이제 급수량이 좀 늘어난 느낌. 그래서 빛들 우물 펌프 설치 이게 여러분 펌프 아세요? 펌프? 이렇게 옛날에 그 마당에 있던 그런 건데 물 쪼르르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물이 막 줄줄줄줄 나와요. 맞아요. 막 이렇게 여러 번 했어요. 네. 푸슉푸슉 네. 해줘야죠. 막 이렇게 퍽퍽퍽 나오잖아요. 맞아. 그렇습니다. 그거 엄청 녹물이었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맞아. 그 겉에 그 막 녹색 그 막 그 녹슬어가지고 네. 어쨌든 네. 그래도 그거 좋다고 그냥 마셨어. 그럼 그걸로 다 했죠. 네. 이런 게 왜 하니? 왜 하는 거야? 빨리 점수 낮아요. 그 두레박 이렇게 던져가지고 물 길어. 두레박이래. 그거 두레박으로 물 길으려면은 그게 이게 두레박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윗 부분이 물에 이렇게 탁탁게 떨어뜨려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철벅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물이 받아줘. 그냥 집어 던지면 그냥 물에 퉁 뜨고 물이 안 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탁 놔야 돼 그러면. 퐁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이 떠진다고. 저보다 나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보다 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길어갖고 끓여가지고 가마솥에다가 끓여. 가마솥. 두레박. 제 생각에는 민증 까야 돼요 이거. 아니 강원도 출신이라서 더 좀 그런 게 있다. 자 형이라 부를까요?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에 엄청난 레트로 감성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뜨면? 네, 8.5, 9.0.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억의 가산점을 드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빈티지한 감성 자체가 드레드넛을 훨씬 더 잘 표현된다는 네,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118만 원의 가격대에서 저는 LL6, LL16과 비교를 해봐도 야 이쪽도 꽤나 매력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만큼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어깨를 나란히 할 느낌. 맞아요. 네. 지난 시간에는 사실 뭐 같은 체급으로 이렇게 붙으면은 거의 못 이기고 너무 택도 약간 좀 택도 네. 없는 좀 전력 네. 차이가 좀 있는 느낌이고 이번 시간에는 야 이거 한 원타치 해볼 수 있겠는데 약간 색깔이 다르기 느낌? 때문에 네. 해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BR 140A까지 오늘 이렇게 블루리치 6개 시리즈 쭉 달렸습니다.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브랜드예요. 오히려 저는 그 윗급 모델들을 좀 보고 네, 싶습니다. 궁금하네요. 오히려 이제 그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또 후르크를 잇는 어마어마한 또 맞아요. 브랜드가 나오지 않을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청산 블루리치 다음 시간에 또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